안녕하십니까, 유나입니다. 저 윤호 아직 살아 있습니다. 아직 건재하고요.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이게 무슨 땡뚱맞은 소리냐고 하시겠지만 제가 2020년도 11월 30일부로 나라에서 주는 실업급여를 받아먹으면서 구직 활동을 했던 것도 이제 수급 만료로 마무리가 되었고요. 2020년도 12월 1일 제 6차 마지막 실업급여를 받은가 동시에 저는 또다시 돈 걱정 고민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 백수가 되었습니다. 아, 참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난 7월, 8월, 9월, 10월, 11월에 이르기까지 저는 진짜 부끄럼 없이 최선을 다했고 노력해왔고 수많은 입사 지원서를 내면서 구직의 문턱에서 문을 하염없이 두드렸었는데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요새 코로나19다 뭐다 하는 것도 있지만은 또 우리나라가 취업하는 데 있어서 나이를 특히 더 많이 보잖아요. 제가 여러분도 아실까 모르겠지만 저는 올해 나이가 43살쯤 접어들고 있고요. 그 43살 먹을 만큼 뭘 한 게 뭐 있냐 이렇게 하신 분들 많을 겁니다. 예, 맞습니다. 저는 뭐 하나 이루어낸 것도 없고요. 돈도 모아둔 것도 없고 아울러 뭐 여 같은 마누라를 끼고 살 만큼의 여력도 없고요. 그리고 돈도 모아둔 것도 없고요. 희망상 일명 희망 고민이라고 불리는 로또도 동시다발로 이렇게 해왔었고요. 저는 제 나이 스물 중순쯤에 편의점 알바를 신사 가로수길점에 있는 세븐일레븐에서 시작을 하면서 편의점 알바를 해왔었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지 그 한 곳에서만 무려 13년을 존버했었고요. 고인물이 됐었습니다. 한 2-4년 전만 해도 편의점 알바 일이라는 게 진짜 영원히 할 수 있는 일자리라고 생각을 해왔었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점주들은 시시때때로 다 바뀌어나가고 저는 금방 내쳐지고 또 들어가고 또 내쳐지기를 반복했는데 주로 그럴 때마다 주로 추운 겨울날이었어요. 예, 눈이 하얗게 쏟아진 날에도 그랬고 특히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꼭 그 불안감에 암습하면 누구 하나 할 거 없이 꼭 그렇게 들이닥쳤었거든요. 올해도 어김없이 또 그렇게 그렇게 됐고 특히나 2019년도에 있어서는 나머지 2년을 또 다른 편의점 신사역점 거기서 2년 6개월인가를 존버를 해서 버틸 수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승리 그 클럽 게이트 그거 터지고 나서부터 그 주변 일대 상가가 다 작살이 났어요. 장사가 안 되면 치 말이죠. 그러다가 편의점 알바도 어느덧 15년에 접어들면서 마무리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을까라는 불안감에 휩싸여 살다가 저도 유튜브라는 거를 뛰어들기 시작했어요. 2020년도 2월쯤이었고요. 원래 생활 준비나 과정에 있어서 좀 많이 걸림돌이 많이 있었습니다. 뭐 컴퓨터에 오래된 컴퓨터 먼지를 털어내고 싸구려 마이크 하나 사가지고 와서 마이크 앞에서 이렇게 주저리주저리 한다는 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특히나 제가 가끔 제가 스스로 한 것들을 다시 제가 재시청했을 때는 저도 못 들어줄 만큼 참 어수룩하고 참 없어 보였습니다. 혓짧은 소리에 발음도 안 좋고 암울하고 뭐하노 읽어낼 것도 없고 말주변도 앵간히 재미도 없고 주절주절이 하는 게 참 마치 궁시렁궁시렁하는 마치 혼잣말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였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인가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가면서 사진을 올려가면서 유튜브를 하기 시작했었죠. 그런 거 와중에 어느덧 편의점 알바 일하면서 받았었던 퇴직금도 서서히 다 떨어져 가고 돈도 없어지고 손가락만 빨기 될 상황이 펼쳐졌었어요.
그래서 나라에다가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집 근처 가까운 동사무소 가가지고 뭐 기초생활수급 대상 신청 및 혹은 차상위 면제 대상에서 보험료 그 면제되는 걸 신청을 하고 SOS를 쳤는데 딱 하나 안 되는 거 걸림돌이 하나 있더라고요. 바로 자가라는 거. 그리고 집과 공시지가로 인해서 커트라인에 걸려서 도움을 줄 수 없다라는 그런 가슴 아픈 그 일들도 있었죠. 그러다가 유튜브를 어느덧 9개월 10개월이 접어들 때쯤에 동생이 구직활동?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할 수 있는 그 실업자들한테 주는 뭐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청을 하러 갔는데 좀 늦게 간 거죠.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제 앞가림을 잘 못할 때 있다 보니까 좀 얼빵하게 좀 있다가 가게 됐는데 반개월쯤 돼서 가니까 제 6차 총 6번의 돈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 실질적인 금액은 80 얼마 정도였어요. 예. 제 기준 편의점 알바 기준점에 일러서 그 돈이 측정이 된 거였죠. 그래서 8월, 9월, 10월쯤 되면은 제가 순차적으로 해야 될 그 계획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 일단 컴퓨터 업그레이드 및 뭐 새로 사는 쪽으로 해서 이렇게 그 컴퓨터를 맞추고 요즘 또 윈도우 7이 또 2012년도부로 또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익스플로도 마무리가 되고. 그래서 지금 그것 때문에 좀 고민이 많은데 저는 주로 이쪽 방에 오면은 주로 이렇게 녹음 방송을 많이 할 것 같아요. 라이브 방송은 안 할 것 같고 그런 와중에 좀 끝자락에 한 10월이나 11월쯤에 좀 돈을 조금씩 투자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카메라는 싸봤자 100만원이고 비싸봐야 200여만원이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중고폰 하나 사가지고 뭐 삼각대도 싸구려 삼각대 하나 사갖고 와가지고 차량이라 한답시고 제 채널의 취지에 맞게끔 브이로그 요즘 지금 계속해서 제가 12월 초부터 지금 계속 브이로그 영상을 좀 어리숙하게나마 여러분들께 올려서 올려드리고 있는데 솔직히 재미는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누구처럼 뭐 부금을 넣는다든지 아니면 뭐 특출나게 편집 기술을 뛰어나서 뭐 문자 글 뭐 그런 걸 할 수 있는 편은 아니었거든요. 그냥 제 실생활 제 일상에 있어서 비춰졌고 내비춰진 그 모든 것들이 영상에 다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그 브이로그 영상 보러 오실 분들 있으시면 좀 와주시길 바라고요. 아이고, 광고 아닌 광고가 되었는데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제가 이제 해야 될 게 뭘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쌓이는 대로 써 있는 대로 라면 먹고 나는 달린다 이야기했는데 이때가 언제였냐면은 2020년도 12월 1일 늦은 저녁 시간대였어요. 그래서 어머님하고 뭘 어떻게 할까 배는 고프고 근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배가 많이 고파지더라고요. 허기가 너무 많이 졌거든요. 그냥 아침에 하고 오후에는 이상하게 입맛이 없어서 뭘 못 먹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나라에서 준다는 지원금도 이제 끝이 났고 이제 돈 나올 때가 진짜 없는 거거든요. 이제 돈 나올 때라고는 로또 아니면 연금복권밖에 없더라고요. 최근에 제가 지난 11월 말일쯤에 연금복권을 5천원어치 샀거든요. 이번에 연금복권이 많이 개편이 된 거 있더라고요. 그래서 2020년도 12월 오늘이군요. 오늘 12시쯤에 결과가 나왔겠는데 그래도 저는 이번 주 토요일 12월 5일쯤 되면요 로또 제 939회차랑 로 연금복권 이번에 오랜만에 한 연금복권을 맞춰보려고 합니다. 아 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편의점 알바 15년을 했고요 제가 누누이 18번처럼 얘기하는 거지만 로또를 한지도 외길 인생 어느덧 16년 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야 로또 16년 했는데 로또 2등이나 3등이 안 됐으면은 이제 그만하고 포기해야 되지 않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전혀 그럴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 딱 정확히 4년에서 5년 딱 들어가면요 어떤 마음가짐을 갖게 되냐면은 아니 나는 왠지 로또 이번에는 될 것 같은데 5년 6년 했는데 설마 되겠지 하면서 합니다. 그러다가 존벌도 하다가 로또 업체를 통해서 또 로또 번호를 받고 로또를 하기 시작해요. 하지만 안 됩니다.
그 남과는 다르게 더하면 더했지 안하진 않았거든요. 심지어 제가 편하자 알바 일할 당시에 한 중순쯤 접어들 반절 정도 접어들었을 때는 갑자기 연금 복권이라는 게 나왔어요. 그래서 로또도 하고 연금 복권도 하면서 부지런히 그렇게 달려왔었었는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제가 로또 16년 하면서 여러분 처음으로 딱 3등 된 적 딱 한 번 있어요. 그게 아주 예전 거였는데 3등이 그때 당시에 100만 원도 안 될 때예요. 한 몇십만 원? 예. 그때는 어떻게 된 거냐?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친할머니가 꿈속에 나타나셔서 저에게 로또 번호 6자리를 말씀해 주시고 가셨어요. 근데 제가 그때 자다가 딱 눈 떴는데 다시 잠이 들었지 뭡니까. 그냥 옆에 무슨 메모할 용 쪽지라도 있었으면 메모라도 하고 좀 잤었어야 되는데 저는 당연히 기억을 할 수 있을 줄 알고 잠이 들었는데 그 번호를 숙지하지 못한 채 잠에 다시 한번 깨어났을 때 정확히 1시간 정도 있다 다시 깨어서 집 근처 가까운 편의점에 가는데 번호가 3개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 나머지 번호들을 반자동으로 해가지고 했더니 3등이 됐던 거죠. 그리고 저도 로또 업체를 통해서 거의 7년을 했습니다. 예, 근데 안 되더라고요. 초반에는 잘 되는 거 싶었어요. 4등도 잘 되고 5등도 잘 나오고 꽝이 거의 안 나오듯이 하다가 나중에는 장기 그 구독을 하니까 거의 안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나서부터는 누구 말대로 막 너도 패턴을 따라가면서 로또를 뭐 공부를 해야 되지 않겠냐 막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냥 로또는 그냥 나 스스로 운빨 아닌 운빨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자동 위주로밖에 안 하는데 로또를 진짜 끊을 수 없는 이유가 말입니다 여러분. 16년에 접어들면요 왠지 이번엔 될 것 같다, 그래 2등이라도 되겠지 하는 마음가짐으로 하게 되더라고요. 아무튼 아유 또 이렇게 또 서로 많이 길어졌네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오늘 I can do it. 오늘은 라면 먹고 나는 달린다 이야기입니다. 12월 1일이었어요 아시죠 여러분. 마지막 실업급여를 받은 날이었는데 사실 솔직히 이런 날은 어머님하고 마지막일지 모를 외식을 한번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머님하고 저희 동네에 소 한 마리를 준다는 돌고지역 쪽에 있는 소 한 마리 정육시장 가가지고 소고기 부위별로 먹을 수 있는 곳에 가서 어머님하고 이제 외식을 좀 하고 오고 싶었었거든요. 예, 첫 실업급여 28만 얼마 받았을 때 7월 달쯤 해도 없는 돈 가지고 어머님한테 소고기 한 마리라고 한답시고 그 정육식당에 가가지고 어머님하고 소고기를 먹고 온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그러고 싶었거든요. 근데 요즘 코로나가 여러분도 알다시피 예사롭지 않잖아요. 2단계를 넘어서 이제 언젠간 뭐 이번 주 안으로는 뭐 3단계가 될 수 있다고 하는 말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님한테 뭘 해줄 게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날 하루는 왠지 소주가 먹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사랑해 즐겨 썼던 빨간 뚜껑의 두꺼비 예, 진로를 한 병 사갖고 왔습니다. 그거 생각이 독한데 저는 원래 솔직히 여러분 소주를 잘 못 먹어요. 예, 맥주파인데 이날은 왠지 소주가 먹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오늘 주제의 말 그대로 라면 먹고 저는 달렸습니다. 예 사진을 좀 떼어볼게요. 어머니께는 진비빔면 하나를 끓여드렸어요. 어머님은 진비빔면 잘 드시거든요. 근데 저는 진비빔면을 못 먹거든요. 요새 비빔면 좋던지 못 먹어요. 글쎄요 요새 조금만 맹기가 있는 것만 먹어도 이게 속 쓰리더라고요. 특히나 또 이런 날은 또 비빔면보다는 따끈따끈한 라면 국물이 생각나는 날이었습니다. 아무튼 어머님은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라면물 올려놓은 상황 속에서 어머니 라면 드실래요? 라면 두 개 끓일까요? 했더니 어머님이 아유 난 라면 싫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도 부모가 싫다 하면 한 번 이상은 더 물어봐야 되는 게 예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머님한테 엄마 그럼 저 진 비빔면 드실래요? 그러니까 아 그거는 드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한테 진 비빔면 하나 먼저 미리 끓여드리고요. 아 사실은 솔직히 이런 날 맛있는 고기나 혹은 강호동 치킨 한 마리 딱 시켜서 돈은 없어도
그래도 어머님한테만은 그래도 마지막일지 모르는, 자꾸 마지막 마지막 하니까 좀 그런데, 아무튼 어머님한테 그렇게 해드리고 싶었는데, 이날 12월 1일 제 6차 실업급여 받은 돈으로 어머니한테 뭘 해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진 비빔면 하나를 이렇게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진라면이 있었습니다. 신라면, 진라면 매운맛 순한맛. 원래 저는 라면 하나 끓여서 반 비벼 먹는 사람인데 이날은 왠지 두 개가 먹고 싶어지더라고요. 최근에 코로나19 전염 사태가 심각해짐에 따라서 혹시 몰라서 제가 며칠 전에 라면을 쟁여놓은 게 이렇게 천장 안에다가 좀 쌓아놨거든요. 근데 왠지 이날은 이 두 개를 맛보고 싶더라고요. 진한 맛, 아니 순한 맛, 매운 맛을 말이죠. 아무튼 묵고 떠보러 가기로 했습니다. 어머님께서는요 항상 대파를 사오시면은 이렇게 많이 썰어 놓으세요. 그리고는 크린넵 봉지 안에다가 파를 넣어놓고 묶으셔서 냉동실에 얼려 놓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때그때 바로바로 나물 무칠 때나 국을 끓일 때나 저처럼 이렇게 라면 먹을 때 뭔가 조리할 때는 꼭 이를 파를 얼린 파를 푸삭푸삭 푸셔서 라면이나 국이나 나물 무칠 때 써먹는데 유용한 것 같더라고요. 이날은 왠지 파라면이라는 걸 한번 만들어 먹어보고 싶었어요. 올해 또 맛을 또 느끼고 싶어서 그랬는지 진라면 순한 맛과 매운맛 딱 두 개만 끓여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라면을 먹는데 말이죠 여러분, 그럼 왜 자꾸 이렇게 눈물이 나는 걸까요? 진짜 눈물이 나려고 그랬어요. 막 라면 다 끓여놓고 났는데 말이죠. 오늘 아무튼 여동생이 시집가기 전에 집에 냅두고 간 라면 두 개 정도 끓여 먹을 수 있는 냄비에다가요 파를 일단 얼린 파를 송송 넣고요 이날은 계란 탁 그래 계란을 좀 넣을까 생각을 했는데 저는 신라면 빼고는 계란을 넣어본 적이 없거든요. 왜 신라면 너무 매우니까 계란을 넣어서 중화시키는 법으로 해서 밥을 먹는 편, 라면을 먹는 편인데 이날은 그냥 어머님이 썰어주신 파만 한 무더기 넣고요 그리고 라면을 끓였습니다. 밑반찬으로는 김치 조금 그리고 동치미, 어머님이 해주셨던 동치미를 이렇게 끓였습니다. 라면 참 맛있게 잘 끓였겠죠 여러분. 맛있게 끓인 것 같겠죠. 저는 여러분 솔직히 라면 한 개 끓일 때 꼭 물 농도를 잘 못 맞춰서 꼭 저는 둥둥 시차가 떠다니는 듯한 그 한강스러운 라면을 주로 많이 끓이는 편인데 이날은 두 개를 끓이니까 딱 얼추 잘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밥은 이날 없었어요. 왜냐면 이날 딱 한 공기 나올 분량의 밥을 해가지고 어머님한테 해드렸으니까 말이죠. 그리고는 뭐 라면을 이렇게 맛있게 먹었는데 맛은 있는데 여러분 배가 자꾸 허기가 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께 제가 자꾸 그랬어요. 아 왜 이렇게 배가 자꾸 고플까 엄마. 자꾸 허기가 지는데요. 호로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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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먹고 있는데 진짜 눈물이 약간 나더라고요. 그리고 라면이 목구멍으로 안 넘어가요. 꿀꺽꿀꺽. 그래서 자꾸 연거푸 물만 마셨거든요. 이날 물 진짜 많이 먹었었던 것 같아요. 한 2리터짜리 그 보리찬 물에서 한 반 정도? 1리터 먹은 듯한 느낌이었어요. 배가 부르지 않더라고요. 사람이 말이죠 여러분, 걱정이 많아지고 고민이 많으면요 배도 안 고프고요 또 배가 만약 고팠다면 먹고 나면은 허기진 게 앙 차오르더라고요. 목까지 차오를 배고픔이 계속 허기지게 되는 게 이거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도 배고픔보다 더 차오르지 않는 그 걱정 때문에 목에 자꾸 라면도 자꾸 걸리고 연거푸 저는 또 자꾸 물을 마셔야 됐고요. 진짜 여러분 누군가 옛날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눈물 젖은 빵을 먹지 않은 사람은 뭔가 뭐 세상 사는 거에서 논하지 말라 이러잖아요. 저는 이날 진짜 눈물이 났어요. 그래서 고개를 푹 숙이고 진짜 라면을 막 허겁지겁 먹는 걸신들린 녀석처럼 먹기 시작했는데 어머님의 눈을 차마 마주치지 못하겠더라고요. 아 이게 바로 눈물 젖은 라면 맛이라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슨 맛인지도 몰랐어요. 이게 매운 맛인지 순한 맛인지 그리고 이게 파 라면인지 아닌지 그게 구분이 안 갈 정도로 그냥 허겁지겁 먹었는데 저는 원래 라면 국물 잘 안 먹거든요.
어쩌다 보니 숟가락으로 한 몇 번 떠먹고 대부분 라면국물 버렸는데 이날은 라면 두 개 다 먹었는데 국물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국물이 많은데 말이죠. 그래서 왜 그러나 싶었더니 제가 먹는 족족 자꾸 라면을 끊어 먹다 보니까 면에 라면 국물이 먹어 들어가지고 라면이 불었더라고요. 아, 여러분 이 세상에 있어서 가장 슬프고 서글픈 게 뭔지 아십니까? 먹고 싶은 게 있는데도 참아야 하고 심지어 그전에는 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바로 배달 음식을 시킨다든지 바로 집 앞에 넘어지면 코닿는 마트에서 먹거리 사오는 게 전부였는데 이제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어머님이 속상하거나 속이 타실 때마다 제가 가끔 어머님하고 술 위로주로 독대를 많이 했었잖아요. 이제 그러지를 못한다는 거 그게 많이 속상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날 저희 집 냉장고에 유수히 많이 알록달록하게 오색 단풍잎 마냥 붙여놓았었던 배달 용지 매뉴얼들을 다 하나하나씩 떼가지고 반반 접어서 재활용 박스에 버렸답니다. 중국집, 그리고 피자집, 그리고 횟집, 족발집, 치킨집 이렇게 해서 이제 먹고 싶어도 못 먹을 그 음식들을 박스에 접어서 밖에다 배출해서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냉장고에 붙어있는 거라고는 쓰레기 배출일이 언제인지 써붙여져 있는 나라에서 구유해서 나온 그 용지밖에 없더라 그 안내 용지밖에 없습니다. 아휴 참 앞으로 이제 이 라면도 이제 못 먹을 만큼 더 힘들어지면은 이제 물 말아 밥 먹는 상황이 또 닥칠 텐데 뭐 그때가 되더라도 뭐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뭐 으쌰으쌰 하면서 좀 버텨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말입니다. 저는 오늘부로 라면을 먹고 성공할 수 있다는 그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I can do it! I can do it! I can do it!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말이죠. 아무튼 2020년도 12월 1일 이때부터 저는 라면을 먹고 달렸습니다. 그 달렸다 그러니까 자꾸 막 자꾸 이상한 식으로 생각하는데 뭘 어떻게 달렸다는 거야? 뭐 밖에서 뛰어다녔다는 거 뭐야 이렇게 하실 텐데 제가 달렸다는 말은 뭐냐면은 12월 1일부터 지금 12월 3일일 겁니다. 제가 하루에 한 번씩 워크넷으로 다시 가서 일일 구직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방금 이 방송을 하러 오기 전에도 일일 구직 활동을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영상 제작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이거 마치면 또 저축방에 가서 그동안 제가 11월 중순부터 11월 말까지 중고폰 카메라로 브이로그 영상 겸해서 찍었던 영상들을 빨리 좀 어수룩하게나마 저는 스마트폰으로밖에 편집하는 걸 몰라서요. 그 갤러리에 뭐 영화 만들기인가? 그거 해서 좀 어리숙하고 좀 잘 둔탁하고 좀 서먹서먹하고 좀 많이 까칠까칠한 그런 영상이지만 좀 즐겨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I can do it.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날도 그리고 제 삶에 있어서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그 날이 올 때까지 I can do it. 라면 먹고 달릴 겁니다. 여러분도 저와 함께 I can do it 하는 라면 한 젓가락 하시겠습니까? 윤화의 I can do it. 오늘은 라면 먹고 나는 달렸다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너무 초반에 서론이 너무 좀 지루하게 좀 길어졌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아무튼 저는 라면 먹고 힘내서 부지런히 열심히 일일 구직 활동 부지런히 하면서 동시에 유튜브 영상도 매일같이 부지런히 하루도 빼먹지 않고 이제는 게으르거나 나태할 시간이 이제 없다고 생각을 해요. 방금 전에도 잠깐 누웠다 다시 할까 하다가도 아닙니다. 시간이 진짜 금이고 생명이더라고요. 비록 이제 브이로그 영상물 올라온 지가 이제 이틀 전이었으니까 이제 월요일부터 조금씩 이제 올라오고는 있는데 여러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많이 구독도 좀 해주십시오. 제 구독자 1000명 시청시간 4000시간 일명 그 유튜브 숙제라는 것도 끝마쳐서 뭐 소정의 수익금 창출이라도 좀 돼가지고요, 어머님하고 제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돈은 아니더라도 한 달에 한 몇백은 아니더라도 한 몇십만원씩만이라도 벌어서 엄마에 있어서 어머님한테 있어서 뭐 생활 뭐 필수품 혹은 공산품 혹은 공과금 같은 거, 그리고 무분별하게 크게 많이 때려져서 나오는 건강보험료 피보험료라고 하는 폭탄 요금을 이겨낼 수 있도록 저에게 따뜻한 관심과 구독 좋아요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한테 혹시라도 후원해 주실 분 있으시면 꼭 후원 한번 부탁드립니다. 후원 꼭 받고 여러분들에게 진짜 부끄러움없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윤호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I can do it. I can do it. I can do it. 라면 먹고 나는 달린다. 윤호였습니다.